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어줘.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따라 보이시죠? 이제 작가 밥 언어 작가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야, 이 작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그스 책이 가장 유명해서 요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책뿐만 아니라 더 좋은 책 많아요. Stars도 좋고요. Everything 뒤에 있는 Everything도 정말 내용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은 거는 제가 이 책인데요. 가장 덜 알려졌을 것 같아요. 버그 사파리입니다. 바로 이 버그스랑 같이 읽어주시면 아주 좋아요. 버그 사파리도 재밌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까요? 버그스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책뭐그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멋지게 색감 좋죠? 자, 이 Daddy Long Legs. 저는 이 이름도 처음 알았는데요. 뭔가 했더니 보면 아시죠? 거미류예요. 근데 Daddy Long Legs. 저기 다리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버들러고. 또이 책에서 나오는 또 좋은 벌레 있죠? 롤리폴리 버그스. 저는 이 아이들은 이미 다 알더라고요. 이 공벌레라고. 저는 이 공벌레도 여기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이름도 롤리폴리 버그스도 처음 알았고요. 우리나라 공벌레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전혀 곤충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알게 되네요. 그래서 즐거움이죠. 그이 책의 키포인트는 뭔가요? 이 뒤에 이 책의 이 작가님 바너 씨의 작가님은 이 책을 쓰고 뒤에 키포인트를 다 요점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액추얼 사이즈 버그를 그려 놓으셨는데요. 맞나요? 액추얼 사이즈? 네, 그렇고요. 여기에 이 포인트, 자,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버그에 대해서 앞에 나온 책에 나온 버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퀴즈를 해놓으셨어요. 좋죠? Butterfly, Ladybug, Longleg, Daddy Longleg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이 버그들에 대해서 Can he fly? 하면서 사실 팩트를 알려주세요. Can he fly? 저는 이렇게 다 답이 있는데요. 답을 붙여놓고 아이에게 말하게 했어요. Can he fly? 그러면은 Yes or no로 대답하겠지요. Yes or no 답이 나와요. 뒤에 이렇게. 그리고 Where does it live? 어디에 사는가? 장소도 따란 Near flowers 알려주고요. 애들이 말할 수 있으면 좋고 모르면 알려주고요. How many legs? Butterfly legs? No legs. 뭐 이렇게 하고. How does it sting? Does it sting? No! 이렇게 해서, 다리 개수, 그리고 무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 사는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춰주는 이유는 애들의 흥미를 더 자극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답이 나와요. Yes, in tall grass. Grasshopper는요. 그러면 한번 아까 롤리폴리버그 공벌레 한번 볼까요? Where does it live? Can it fly? No. Where does it live? On the rocks. 그리고 how many legs? 14 legs. 그리고 does it sting? No. 해갖고 이렇게 저는 일부러 이렇게 갖춰 놓으면 가려서 보여줬는데요. 애들 흥미를 자극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버그스와 버그 사파리도 이건 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는 작가가 앞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본인이 이런, The events described here actually happened to me. 본인이 이렇게 곤충을 관찰했던 이야기예요. 버그 사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서 개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개미 떼들이 다니면서 어디로 가지? 하면서 이 아이가 따라갑니다. 개미를 관찰하지요.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했는데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덩비들도 나오고요. 레드 앤츠, 블랙 앤츠 싸우는 장면도 목격하고요. 또 이렇게 잡아먹는
천적들도 만납니다. 사파리, 맨티스도 나오고요. 바로 새까지 이 개미들을 노리고 있구나 하면서 다 알게 되지요. 그럼 재밌게 관찰하고 이제 그러다가 베이스캠프 배도 고파지고 목도 마르고 한데 이제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베이스캠프로 이제 가는데 이 개미들이 어디로 갈까 너무 궁금했는데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얘가 알게 되지요. 이 소년이 I love a good Safari 했는데, and so do the ants 하면서, 어디로 가나요? 결국, ants가? 짜라. 보이시죠? 이 사파리 ants는 어디로?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본인도 그랬는데, 먹이를 먹으러. 그리고 이 뒤편에, bug in the books, bugs in the books 해서, 이분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dung beetle 아주, 쇳덩굴이라 그러나요? 우리 덩비를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스팅버그, 머스키토, 스파이더 해서 이렇게 장장 두 페이지에 걸쳐서 맨티스, 워킹 스틱 다 나와요. 엄청 좋지요, 이책 아이들 곤충에 관심 많은 아이들 다 읽어주면 좋고 엄마가 보여주면. 그래서 이렇게 멋진 버그 사파리 때, 버그 사파리 읽어주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아까 버그스의 책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책 껍질을 벗겨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가요? 막 우리 종이 되고 쓱 긁는 거 있잖아요. 긁어보면 위에 곤충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곤충들이 나와서 그 노는 재미도 있는데요. 이책꼭 그렇게 활용도 해봐 주세요. 이거는 껍질 싸기가 좀 아까운 책이긴 하지요. 예, 그것도 해보실 수 있고요. 아, 그 버그버그스 책도 좋지만 저는 이 뒤에 두 책도 굉장히 좋아요. Stars, Stars, Stars인데 버그 책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까보면 노란 별이 나와요. 이건 버그즈처럼 다양하진 않지만 그냥 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깔 필요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 하실까 봐. 그리고 이 스타즈는 에이플랜이 관한 책이긴 한데요. 저는 단순히 에이플랜이 책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이한 점이 컨스텔레이션 바로 별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뒤에 이렇게 슈팅스타즈에 대해서도 별똥별 그런 얘기도 다 해주셔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빅 디퍼 국자자리 얘기죠. 그런 얘기들도 다 해주시는데요. 에이플랜이 자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이 책의 키포인트는 바로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다 요점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트 더 플래닛 해가지고 선에서부터 에잇플래닛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 이 책은 옛날 책이에요. 2006년부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부터는 에잇플래닛으로 나와요. 그 전에는 나인플래닛으로 배웠죠. 우리 엄마 세대에는. 그래서 엄마 세대에는 이렇게 아홉 개의 플래닛, 플루토까지 명왕성까지 넣어가지고 배웠는데 플루토는 너무 멀고 작아서 플래닛에서 빼기로 했어 해가지고 여덟 플래닛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엄마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책이 여덟 에잇 플래닛이야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플래닛 책에는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음 여기가 더 키포인트입니다. Meet the Universe 해가지고요. 그 에잇 플래닛에서 벗어나 이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Stars, Constellation, 별자리, Sun, planet이란 무엇인거지? 그리고 gravity, 바로 중력이죠. 중력에 대해서도 a moon. 그리고 asteroid. asteroid가 뭔가요? 그 소행성이죠. 소행성이 뭔가 한번 읽어. 소행성 하면 또 알더라고요. 그리고 comet, 화성이죠. 그리고 meteor이라고 하는데요. 발음도 어려워요. 정말 전이 단어 안 외워지더라고요. 우리 운석이에요. 운석 애들 너무 좋아하죠. 이 운석 떨어졌다 하는 거 되게 신비해 하는데요. 여기 meteor에 대해 설명도 meteor is a space rock that crashes into the surface of a planet or moon. 이렇게 읽어주면 애들 알겠죠. 그 운석에 대해서. Shooting star, solar system, galaxy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A galaxy is made in the Milky Way galaxy. 지구도 바로 밀키웨이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자세하게.
마지막으로 To Everything. 마지막 책, 이 책은요, 어떻게 말하면 생각을 요하는, 아주 깊은 생각을 요하는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반이요? Opposite. 반대어를 알려줄 수 있는 단순한 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s. 모든 지구상에 하늘 천국 밑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시즌이 있고 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철학적인 사고를 요하기도 하지만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A time to tear apart, a time to sew together, a time to cry, a time to laugh, a time to dance. A time to give, a time to receive. 이렇게 해서 정말 심오한 얘기예요. 모든 것엔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는, 그 순환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한데, 아이들한테 그냥 반이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뒤에 보세요. 또 키포인트 나옵니다. A guide to using this book 해가지고요.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Activity, focus question도 넣어주셨고요. Focus question.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또, activity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이 바로 콜라주 책이라고 해요. 작가께서 다 종이로 오려 붙여서 만든 그림이에요. 콜라주예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든 책인데 멋지죠? 특징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이클에 대해서 어떤 워러 순환, 사람의 삶에 대해서, 동물의 삶에 그런 거, 사이클에 대해서도, 그리고 feeling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고 하시고요. giving and receiving, 주고받는, Give and take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라고 하고, resolving conflicts. 바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작가가 이 책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아이들에게는 가볍게 가면서도 좋은 책. 예, A time to think, a time to end.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특별 주제 어떠셨나요? 밥 아너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네 개의 책뿐만 아니라 더 있겠지만 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해 줄수 있는 좋은 책 작가였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구독해 주시고 See you next time. Bye.